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에 올라온 잎이 부드럽습니다. 이 식물은 옛날부터 약재로 중요하게 써왔습니다. 요즘은 나물도 맛이 좋고요. 나물로 이용해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방풍이라 부르는 갯기름 나물입니다. 시중에서 방풍 나물로 불리고 있지만 식물명은 갯기름 나물입니다. 약재명은 식방풍이고요. 뿌리 말린 것을 약재로 쓰나 잎줄기도 약효가 좋습니다. 약재 맛은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네, 몇년 전에 지상파에서 이 방풍나물 효능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20대 청년이 교통사고로 온몸이 마비돼서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었는데요. 그 청년의 어머니가 주변의 권유로 아들한테 방풍나물을 먹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회복이 돼서 농사일도 돕고 하는 모습이 방영이 됐었습니다. 이 방풍나물은 각종 마비 증상에 탁월한 약재입니다. 네, 뿌리를 캐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뿌리가 주약재지만 잎을 자주 이용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한국 본초도 가면은 일체 풍충을 제거하는 묘약으로 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 마비동통, 안면신경마비에 좋은 약재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증상에 꾸준히 이용하고 완치된 사례가 많은 약초입니다. 네, 또한 피부에 풍종으로 가렵거나 움, 버짐이 발생할 때 효과가 있고요. 외감성으로 인해서 오슬오슬 춥고 열이 나며 두통, 전신통 및 인후통에 좋습니다. 풍습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지관절 동통, 사지 경련, 굴신이 잘안 되는 증상, 신경계통, 관절 질환에 효능이 있고요. 풍증을 제거하고 경련 발작을 가라앉힘으로 사지의 근육 경련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식방풍은 각종 마비 증상, 통증 같은 풍에 좋은 약재입니다. 풍에 좋다는 것은 기혈을 잘 통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쉬운 말로 온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방에서 기본적인 통증에 또 노인성 관절염에 빠지지 않고 처방을 하고 있고요. 어지럼증 등 신경계 질환에도 쓰고 있습니다. 네, 황사나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중금속을 해독합니다. 또한 비염,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항알러지, 항궤양 작용이 있습니다. 땀이 나게 해서 열을 내리고 만성 두통, 감기, 몸살, 폐렴, 산후풍, 관절염, 파상풍에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비만과 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뿌리가 약효가 좋지만 전초를 말려서 약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말린 뿌리는 10 내지 15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오늘 갯기름 나물, 식방풍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